우리 사회가 점차 고령화되면서 어르신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데요. 강서구 소재 지하철 역사 안에 어르신들의 바람을 담은 일자리 공간이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강서구에서는 지난해 서울교통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지하철 5호선 우장산역과 김포공항역 두 곳에 시니어 일자리 상점을 열었습니다. 개점에 앞서 어르신 일자리 전담 기관인 서울 강서 시니어 클럽에서는 근무할 어르신 참여자를 모집하고 현장 교육을 철저히 실시했으며 지난 5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2019년 9월에 개관한 저희 강서 시니어 클럽은 강서구 어르신들의 제2의 인생을 디자인하는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입니다. 이번에 개점한 두 개의 점포 외에도 GS25 편의점 등 어르신들의 능력과 경륜에 적합한 일자리 그리고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포공항역에 마련된 호호실실 공방에서는 수세미, 파우치, 가방 등 어르신들이 손수 제작한 손뜨개 공예품과 함께 초콜릿, 떡, 과자 등 제주 특산품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장산역에 마련된 카페 이막에서는 커피와 컵과일, 샌드위치, 쿠키 등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나이 들었어도 이렇게 일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보람되고 삶의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서울 강서 시니어 클럽 등 16개소 수행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GS 시니어 편의점 운영, 노노케어, 스쿨존 교통 지원 등 다양한 어르신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